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감정평가 455페이지죠. 가치 발생 요인과 가치 형성 요인.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가치 발생 요인이죠. 이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것은요.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몇 가지로 제시가 되냐면요. 네 가지로 제시가 돼요. 효용이 있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효수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성,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위에 거세 가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구분을 해준 거고요. 이거는 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위에 거세 가지는 일반 재화나 부동산이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건다 똑같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이거는 부동산 학자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같으면 쾌적성이라든가 수익성 등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것만 있다고 가치가 발생하진 않고요.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태를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부동산은 부증성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용도적 관점에서는 공급을 어느 정도는 늘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효용도 있고 상대적 실성이 있더라도 뭐가 없냐, 없으면 안 되냐면 수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유효수요라는 것은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구매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유효수요라는 것은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틀리겠죠. 구매력을 수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가치가 발생한다면 틀리겠죠. 다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가치 발생 요인의 의의, 니은의 굵은 글씨로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요. 일반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된 가격을 우리가 가지고 이 거래가 종결이 되는데 부동산은 권리의 이전이라는 것이 잇따라 얘기했죠. 그래서 만약에 그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으면 허가가 안 나면 권리 이전이 안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이 다 구비되어 있을 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요. 이게 여러분 시험 지문에 꾸준히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대상 물건에 이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꾸준히 등장을 하고요. 답으로도 유도한 적이 있어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래서 결국은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 얘는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게 가치 형성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일반 요인이라는 게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지칭했을 때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은 계속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걔가 계속 변하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교재상에 456페이지 가면 중간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을 때 항목들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얘네들은 항상 변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측정할 때는 항상 기준 시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 시점에 의해서만 가치가 성립이 된다. 이런 게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은 가치 재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가치 재원칙 또는 가격 재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이제 일부 교과서에서는 평가 원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건 번역상의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이라고 써도 되고, 평가 원리라고 써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논리냐면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대상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평가사는 이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효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농지면 농지의 최유효 농업 지역이었을 때 최유효 이용은 당연히 농사 짓는 걸 거라고요. 그죠? 그런데 요 지역이 만약에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택지로 바뀐 게 된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겠죠? 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공장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평가사는 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판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제가 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변화 등을 고려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 최유효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내부 측면과 외부 측면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부 측면에서는 얘가 밸런스가 잡혀 있느냐, 즉 균형이 있느냐는 거죠. 즉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들은요, 대지 면적하고 연면적이 같죠.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전혀 없죠. 그럼 최근에 짓는 건물에 비해서는 밸런스가 안 맞으면 감가를 적용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면은 이렇게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 있을 테니까 아,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잡혀 있구나. 예,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외부적인 관계에서는 주변 환경과 적합한 규모로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일정한 지역을 가게 되면요, 부동산의 규모가 다 비슷비슷하죠. 예,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규모라든가 용도가 들어가 있으면 주변 환경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최유효 이용 상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평가사는 이 물건이 5억 정도면 적정할 것이라고 의견을 낸 거죠. 그래서 얘가 왜 5억 정도면 적정한지를 갖다가 이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상에서는 대부분 가격 원칙이 13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상은 주요한 건한 5가지 정도죠. 예, 거의 예,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가능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457페이지에 가시면 가치 재원칙의 분류라고 나오죠. 예, 분류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게 그게 토대가 된다 또는 전제가 되는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게 변동의 원칙이에요. 제목이 설명해 주는 건데요. 요거는 의가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요,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을 얘기하거든요. 걔들이 계속 변하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기준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특징이 뭐냐면 기준 시점의 근거가 돼요. 우리가 왜 얘를 정해놓고 평가를 해야 되냐면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이 원래는 농지였는데, 그죠? 예, 한 1, 2년 지난 다음에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은 가치가 다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기준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가치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거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변동의 원칙이다. 뭐가 변해서?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해서. 그래서 이게 제목이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예측의 원칙이에요.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라든가 현재 이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에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농지를 할지라도 미래에 얘가 택지로 바뀌는 것이, 근데 변화가 되는 게 50년, 100년 뒤의 변화가 아니라 가까운 장래 있죠. 1, 2년 사이에 그 변화가 확실시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죠. 그래서 예, 이 예측의 원칙의 특징이라는 것이 부동산 가치의 본질이 있죠.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것도 이 예측의 원칙이 바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수익성 부동산의 수익 가치를, 수익 가액을 구할 때그 수익은 과거나 현재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니라 미래 이용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해요. 그래서 얘가 수익 환원법의 근거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또두 개가 묶여서 나올 때도 있어요. 왜? 포괄적으로 보면은 이 지역이 변하면 미래에 이 부동산의 이용 상태도 달라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코드가 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내부 측면에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457페이지 중간에 가게 되면 균형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아, 이게 이 가격 원칙에서 출제가 돼서 답으로 유도한 거는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에 거의 국한이 됐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부 측면의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얘가 내용을 보게 되면요.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적정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 간에 이 결합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예,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우리가 감가를 적용하는데 그 감가가 기능적 감가예요. 이걸 우리가 내부적 감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대지하고 연면적에 대한 것이 너무 꽉 들어차 있어서 밸런스가 안 맞거나 아니면 주변 부동산들은 대부분 천장의 높이가 뭐한 1점 한 2m 정도에서 2에서 한 2.5m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만 하나가 우뚝 솟아 가지고 천장 높이가 한 3.5m 정도가 되면은 천장의 높이를 얘만 너무 높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변 부동산에 하고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감가라는 것이 이 물건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아, 주변 이제 부동산에 비해서 너무 천장의 높이가 높게 과대 개량된 전원주택이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그게 균형의 원칙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 대한 요건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측면에서는요, 기여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 기여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제목대로예요. 예,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요소의 이 생산비 있죠? 예,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여의 원칙의 특징이라는 것은 추가 투자 여부 있죠. 예, 이거를 판단할 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기여의 원칙이다.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이 건물이 하나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10억인데 평가사가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설치가 됐대요. 추가로 2억을 들여서. 그러면 평가사는 여기 엘리베이터가 2억을 들여서 설치했으니까 비용이 그럼 원래 10억에다가 얘를 플러스해서 12억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게 설치가 됐어도 그냥 원래 상태인 10억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 이상으로도 볼수 있다는 얘기는 2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간 걸다 가치로 인정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주변의 건물들은요 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죠. 근데 얘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임대가 잘안 됐던 거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했어도 뭐 공실이나 이런 데는 큰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는 2억이라는 게 전체적인 가치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질 못했으면 그냥 원래대로 그냥 10억에 평가할 수 있고 얘가 들어감으로써 주변 부동산에 비해서는 편리성이 뛰어나서 주변은 엘리베이터 없는데 얘만 들어가 있으면 임대가 또잘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이제 임대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건물의 가치도 높아졌다 그러면 그 기여도를 인정해서 10억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는 비용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여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기여의 원칙이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추가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우리가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의 선행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익체증 체감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 요거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어떤 부동산에 대한 단위 투자액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오히려 수익 증가율이 체감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를 우리가 측정할 때쓸수 있냐면요. 건물에 대한 최대 유효층 수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도 물론 특징이 추가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은 다 균형의 원칙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건물이 있었을 때요. 1층 건물에서는 만약에 건축비가 500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 수익이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건축비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얘가 만약에 임대 수익이 500만이 나온다. 그러면 이 비용 대비 수익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층을 하나 올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층이 올라가면은 임대 수익이 떨어지고 얘는 여전히 비용이 100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전히 한 단위 추가했을 때 수익이 비용보다 크잖아요. 그럼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려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올려가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비용과 수익의 크기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죠. 이게 건물의 최대 유효층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공실이 발생하면서 비용 대비 오히려 수익이 줄어드니까 가장 적정한 수익을 낼수 있는 층수 있죠. 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쓰는 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층수까지는 수익이 이렇게 체증하다가 그다음에 수익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극대화가 될수 있는 그 공간까지 우리가 건물에 대한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것을 설명할 때 그때 쓰는 게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에요.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잉여 생산성의 원리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자의 번역상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토지의 가치는 잉여 생산성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의 특징이 얘가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지대론에서 리카도의 차입지대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었을 때이 토지에서 우리가 만약에 쌀을 생산을 한다 이렇게 가정해 보자고요. 예. 근데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지 외에 노동과 자본이라는 것이 이렇게 투입이 됐을 때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지불해서 생산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쌀을 재배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럼 100만 원에서 생산비 지급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땐 지대가 발생하지 않겠죠. 여기를 한계지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 비옥도가 좋아서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이 수익이 발생했으면 100만 원 제하고 남는 게 50만 원 남잖아요. 그죠? 이 남는 잉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토지의 가치가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대의 크기에 의해서 이 토지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지대론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토지 잔여법이라는 것은요, 전체의 가치에서 건물 가치는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아는데 무슨 가치를 모를 때 쓰냐면 토지 가치가 얼마인지를 모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익에서 여기에 이 건물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잔여 수익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게 그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전에서는 근래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그냥 지문으로 나올 때 답으로 유도하진 않고 개념 정도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정도만 인식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가시면은 지문 3번에 외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 외부 측면의 원칙에서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적합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별표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측면에서는 균형의 원칙, 그 다음에 외부 측면에서는 적합의 원칙이 대표적이죠. 그러면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되고요. 인근 지역의 환경에 적합했을 때 시장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특징이 뭐냐면 경제적 감가의 기준이 돼요. 근데 요 경제적 감가라는 것을요, 우리가 외부적 감가라고 그래요. 아, 이게 이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요렇게. 여기가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여기가 일반적인 서민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고급 주택이 하나 들어섰어요. 이렇게. 건축비가, 여기 서민 주거지역은 평균적으로 시세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얘만 비용을 한 20억 들여서 건축했어요. 그런데, 얘가 여기 들어와 있을 때는 여기 서민 주거 지역에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은 이런 규모의 집을 보러 온게 아니라 한 2억에서 3억 정도의 규모의 주택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얘가 있으면은 얘는 거래 대상에는 당연히 배제가 되겠죠. 그런데 얘 자체로는 문제가 없죠. 20억 들여서 지은 주택이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하지만 얘는 2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갔어도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은 20억의 가치를 받기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건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외부적 감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얘는 외부 측면이에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이고 얘는 외부적이라는 것도 두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쟁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경쟁의 원칙의 사고는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요, 경쟁 과정을 거치면서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게 경쟁의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요, 투자자가 수익성을 측정할 때 있죠. 예, 그래서 뭐는 배제를 시켜야 되냐면 초과 이윤이나 이런 소멸성 이윤 같은 거는 수익에 반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순수익 같은 거를 산정할 때 예,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해주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에 만약에 임대주택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새롭게 뭐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막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럴 때맨 처음에 들어가 있는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100% 만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임대 수익도 커지고 가치도 높게 평가될 수 있다. 근데 평가사는 얘가 독점적으로 있다는 것만 보고 평가하지 않고요. 요 주변에 경쟁이 될수 있는 부동산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 부동산이 들어서게 되면 얘보다는 훨씬 시설이 더 개선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 100%의 예를 들어서 임대가 됐던 게 공실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10에서 20%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익이라는 게 원래 100%에서 발생하는 게 초과 수익일 때 그거를 기준으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면 안 되고 주변에 경쟁 부동산이 들어섬으로써 수익이 적정 수익으로 내려가는 것을 감안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그게 경쟁의 원칙이다. 그래서 제목이 경쟁이에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외부성의 원칙이라고 있어요.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거는요. 예, 요거는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외부 요인 있죠. 이거를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도 할수 있어요. 예,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가치가 결정이 될수 있다. 그런데 얘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도 경제적 감가를 반영할 때쓸수 있어요. 근데 적합의 원칙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적합의 원칙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제 부동산의 규모가 주변 부동산보다 컸을 때, 어울리지 않았을 때 얘기지만 부동산의 규모가 다 비슷해요. 그죠?
그럼 얘네 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A라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만약에 B라는 지역이 이렇게 됐을 때, 비슷한 규모의 주거 지역인데, 예, 이 지역은 가령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고요. 여기는 만약에 공원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요 환경에 관계없이 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 지역은 조금 더 좋은 주거 지역이 될수 있고, 조금 덜 좋은 주거 지역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서, 특히 정과 부의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해서 가치는 다르게 평가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외부 요인에서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도 경제적 감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적합의 원칙하고는 접근 방법이 틀리겠죠. 그래서 외부성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유 이용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게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고요. 일부 교과서에서는 기타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는 대체 원칙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대체 원칙의 논리는요,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이 부동산의 영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의 특징이 뭐가 되냐면요, 이게 감정평가 3방식의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이 있을 때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옆집이 6억에 매매가 됐으면 우리 집도 최소한 6억 정도는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주변에 대체 관계 있는 부동산에 거래되는 내역 등에 따라서 이 가치가 영향을 받는다는 게 대체 원칙이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목이 대체 원칙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재화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게 그게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용이 잘안 되지만 용도의 변화를 통해서 공급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으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게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회비용의 원칙이에요. 예, 기회비용의 원칙의 논리는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는 기회비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가사가 산정한 가치는 다이 비용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가 특징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같은 것들을 산정할 때, 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이렇게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예, 도심에 있는 공장 용지가 있고요. 외곽에 있는 공장 용지가 있어요. 그러면 평가사는 어느 걸더 비싸게 평가하냐면 도심 지역에 있는 공장 용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는 한 3억으로 평가했는데 평가사는 얘는 한 8억으로 본 거죠. 이유는 뭐냐면 도심 지역의 공장 용지는 언제든지 주거나 상업적인 용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얘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기회비용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해준 경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들이 산정한 거는 기회비용에 대한 것이 반영돼 있다는 거는 부동산은 언제든지 용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외곽에 있는 공장 용지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도심 지역의 공장 용지를 조금 더 비싸게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최유 이용의 원칙이죠. 예, 최유 이용의 원칙의 논리는요, 부동산의 가치는 최유 이용 상태를 전제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럼 왜 최유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앞에서 부동산 특성에서 배우셨지만 부동산은 부증성이라든가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유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면 얘네를 우리가 판정하는 기준이라고 있죠. 그래서 판정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일단 합법적 이용이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지역에 지역지구제라든가 환경규제 있죠.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이용료에 대고요. 그 다음에 합리적 이용이라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그 이용이 확실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50년, 100년 이런 뒤를 보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라는 것은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 사업의 규모와 부지에 대한 규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충족이 된 상태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예,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됐을 때가 최유 이용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관계에 대해서 요게 조건이 판정 기준인데 이걸 세부적으로 물어보진 않고요. 최유 이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물리적 채택 가능성이 충족된 이용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을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표현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렸지만 제목에 노란색으로 한 그렇죠? 변동의 원칙,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그다음에 대체의 원칙, 또 이 최유 이용의 원칙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전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461페이지죠.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등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